저는 지금 유니컨을 공동 창업한 대표 김영동이고요. 유니크한 커넥티비티를 만들어서 기존의 도체 케이블 커넥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 창업자들과 같이 공동 창업하기 전에 원래 전자 부품 업계, 특히 이제 커넥티비티라는 이 연결을 위한 부품들 쪽에서 프로덕트 매니저, 제품 관리자 역할, 한국에서는 기술 영업 임무도 이렇게 같이 수행을 하는데 그 일을 네, 7년간 해오다가 작년에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케이블 커넥터, 이 도체로 연결을 해서 거기에 전화를 흘려보내면서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인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속으로 데이터를 커넥터 케이블을 통해서 보낼 때 기존에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게 앞으로 속도가 높아지면 더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제품을 만들고 있고 기존의 속도에서 더 높은 속도까지 보내더라도 고객의 제품에서 문제가 없는 커넥티비티를 만들고 있고 이거를 반도체를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도체 케이블 커넥터라는 것들이 도체 커넥터가 이렇게 서로 핀들이 연결돼서 여길 통해서 전하가 흐르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이 어떤 고속에서 신호 손실 아니면 전자기 간섭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시스템, 즉 고객의 제품에 문제가 됩니다. 신호 완결성이라는 개념, 쉽게 말씀드리면 신호 품질이라는 개념 때문에 예를 들면 카메라 같은 고속이 필요한 이런 것들이 온전히 데이터가 다 가지가 않습니다. 어떤 것들과 신호가 충돌을 한다든지 또는 신호 감쇄가 심해서 노이즈에도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존의 이런 방식을 아예 벗어나서 더 높은 주파수를 통해서 반도체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아주 높은 주파수로 섞어서 칩끼리 서로 보낼 수 있다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신호 손실이나 전자기 간섭 이런 문제들 그리고 물리적으로 케이블 커넥터라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접촉이 돼야 되다 보니까 계속 이걸 뺐다 꼈다 하면 또는 아주 잘 끼더라도 속된 말로 핀이 이렇게 빠가가 납니다. 또는 도금이 벗겨집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신호 품질에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비접촉으로 반도체 타입으로 신호를 고속으로 보낼 수 있는 걸 배경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저희도 혜택을 받고 있는 거는 일단 판교라는 곳 자체 채용이나 아니면 고급 엔지니어들을 이렇게 확보하는 데 너무 용이한 면이 있다 보니 그런 측면도 있고 3층 임대도 판교에서 4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제 저희 심사를 하고 통과를 한 거라서 그 부분도 이제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터뷰 영상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너무 좋은 것 같고 판교라는 곳이 1, 2, 3 밸리까지 생길 정도로 커지고 있고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이렇게 단지들이 쭉 나눠져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판교가 중심으로 도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지방도 골고루 발전을 해야겠지만 어쩔 수 없이 고급 인력들이 이렇게 모여서 또 서로 교류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곳이 중심이 판교가 되는 게 너무 좋고 자랑스럽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법인 설립을 했는데 법인 설립을 할 때 그 전에 이렇게 프로젝트성으로 하셨던 분들이 사실 대부분 같이 조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는 공동 창업도 하시고 스톡옵션도 같이 나누면서 지금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거를 되게 험난한 과정들이 여태까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텐데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이 비전, 기존 케이블 커넥터의 문제를 해결한다. 이 제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딱 똘똘 뭉쳐 있어서 이것이 저희의 비전이고 앞으로도 가야 될 길이고 이 시장이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장에서 점차 선점하면서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 같이 하시는 이제 멤버들이 다들 이제 속된 말로 한 가닥씩 하시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만든 제품이 과거에 기업에서 만드셨던 제품이 지금도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들에 탑재되고 양산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도 유니컨의 비전에 동참을 해서 이거 진짜 한번 해보자 제품화해서 고객 문제도 해결하고 양산 공급도 하고 이 바닥에서 한 획을 그어보자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전자부품 업계들은 완제품을 만드는 곳들이 대기업이고 저희 제품이 이런 데 들어갔다라는 게 상당한 자부심입니다.